안녕하세요, 코다브레입니다. 지금부터 8월 31일 토요일 게임 중계소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고다이반88@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고다이비짐으로 트윗을 날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채널에 관련된 전달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달로 넘어가면서 제가 복학을 하기 때문에 2주간의 길면 2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월수금 스타크래프트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화목 심시티,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에 게임 중계소 일정하게 업로드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영상들의 경우 그 조정 기간 동안에는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구성된 계획표를 여러분에게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 가서 이제는 새롭게 구성된 계획표에 따라 일정하게 업로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며 조정 기간 동안에는 불규칙한 영상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달 사항 또한 조정 기간에 관련된 것으로 함께하는 몸부림의 경우 이제 조정 기간 동안에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 2주간의 공백 기간이 생긴 것인데 여러분에게 예전에 제안을 해드렸던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는 함께하는 몸부림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메일 고다이반88@gmail.com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플레이를 그 공백 기간 동안 1, 2주 동안 보내주시게 된다면 어떤 게임들이 보내지고 얼마나 많이 보내지는지를 확인해가지고 함께하는 몸부림과 함께하는 몸부림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 이제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할 수도 있고 어떤 시기든 간에 그 리플레이들을 이용하는 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레이의 경우 팀전, 순위전, 아케이드전 뭐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이없었다, 황당했다, 재미있었다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고서 보내주시게 된다면 제가 이제는 검토를 하고서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기존에 함께하는 몸부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참여가 이것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필수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기사는 테크런치의 기사로서 유니티 게임 엔진이 공식적으로 2D 게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니티 3D라고 해서 이제 3D 게임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엔진이었는데요. 2D 게임을 만들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가령 이제 3D 그 시점이다 보니까는 하나에 그냥 고정시켜서 시점을 고정시켜서 2D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2D 게임을 만들 수 있긴 했는데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2D 게임을 만들기 편하게 지원한다고 하니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인디 게임의 폭발적인 그 발전에 유니티 엔진이 큰 몫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고 이제 2D 게임 또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쪽 장르라고 하긴 뭐하고 그쪽으로도 많은 발전이 많은 그 게임들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수치 하나는 하루에 천만 개의 프로그램, 게임이든 뭐든 간에 앱 같은 경우가 이제 유니티 엔진을 이용한 앱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 개, 하루에 천만 개. 상상조차 안 되는 많은 수치죠. 다음은 기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섀도우 워리어가 리메이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요. 현재 이제 프리오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렸죠. You Got Wang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GOG에서 구매하실 경우 무료로 Shadow Warrior Classic, 클래식이라고 해서 97년도, 지금 현재 GOG에서는 6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97년도 게임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스팀에서 Shadow Warrior Classic의 경우 무료로 지금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DRM을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6달러를 준다라는 것 외에는 굳이 이것이 혜택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소비자로서는 항상 자신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게 현명한 것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인 만큼 특별히 이제 GOG가 이렇게 하고 있고 스팀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어떤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언급하긴 어렵지만은 여러분에게 Shadow Warrior Classic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사실 PC 게임 자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킥스타터라는 것이 게임에 워낙 이제 큰 영향을 끼쳤고
그러다 보니 이제 PC 게임에도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킥스타터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라면은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킥스타터에서 우야라는 그 저사양이라고 말을 하긴 뭐하지만은 친소비자 그 콘솔 게임이라 콘솔이 이제는 만들어졌었죠. 만들어졌었는데 이 우야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두 개의 킥스타터 게임이 예, 지금 스캔들에 이제 휩싸였습니다. 그 어느 한 날 하루 만에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킥스타트를 했는데 이 게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가짜고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렸다라는 점. 지금 흥미로운 그래프가 여기 지금 포럼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다. 일반적인 킥스타터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곡선을 그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엘레멘터리 마이 디어 홈즈랑 그 다음에 그리디 론 던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곡선이 지금 좀 팍 끌어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되면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과 관련된 부분들과 합쳐지면서 예, 지금 문제가 발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한 명의 킥스타터가 이제는 자신의 계정 아이 그 사진으로 2005년도부터 사라졌던 예, 지금 실종됐던 사람의 사진을 이용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모로 지금 뭔가 꿍꿍한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 뭐 게임에 굳이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요. 현재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아직 그 킥스타터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던 폭발적인 그 성장만큼이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씨앗조차 그 싹트지 못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아직 미약한 수준인데 미리부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대형 회사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제 그 대규모 자본들이 엉키게 되면서 분명 이런 편법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긍정적인 도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미리부터 조심하는 알아둘 수가 있다면은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식이 전무한 맥에 관련된 것인데 심시티 맥 버전이 어제 그러니까 30일 날 출시가 되었고 처음 이제 출시된 이후에 설치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부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이구나. 오늘부로 해서 이제는 EA가 이제 패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 댓글이랑 포럼의 글들을 통해서 이거는 단순히 수백, 수천 개 과정된 것이겠지만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만 고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이 기사를 또 언급한 이유는 첫 번째로 EA의 그런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 최소한 심시티와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비록 제가 이제 맥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맥을 가지고 계신데 심시티를 구매하지 않으셨고 구매하려고 하시는 나왔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좀 여담이지만은 맥 같은 경우에 별도의 컴퓨터를 구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맥에 대해서는 뭐라 하기 어렵지만은 리눅스 같은 경우 리눅스는 어떻게 사용할 줄 안다면은 윈도우보단 훨씬 더 우수한 OS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한 번쯤은 리눅스를 설치해가지고 알아보고 싶은데 OS를 완전 바꿔버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일 테고 예, 아직까지 기회가 생기지 않고 있네요. 예,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 소식들 지금 두 가지 소식이 연계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둘 다 PC 게임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저의 게임 그 100회 특집 게임 속의 100회 특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항들이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최소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목록에 하나가 더 추가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아직 나올지는,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게임인지조차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교육용 픽션 게임, 픽션 게임으로서 지금 텍사스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초이스 텍사스라고 하는 게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낙태라는 무거운 주제를 지금 게임이 지금 다루려고 한다는 것. 예술 게임은 분명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 글쎄요, 이 게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더 많이 공개가 돼야 되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기부하시게 된다면은 게임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게임 자체는 무료로 웹에 지금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유용한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자신이 한 몫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게임의 경우 이제 우야에 독점적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플레이할 기회는 없을 테지만은 That Dragon Cancer라고 해가지고 두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예 여성 개발자 이거 또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깔끔하지 못한 점 죄송하지만은 초이스 텍사스의 개발자 두 명의 여성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두 명의 여성이고요. 예 여성 개발자의 숫자가 막 8대 2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 게임 산업에 있어서 이런 것 또한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이 게임 같은 경우 두 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명 개발자의 가족 중에서 이제는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이 지금 자식 한 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치료 불가능한 암에 걸렸다라고 2년 전에 판정을 받았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개발자는 그 경험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쓰기 싫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 게임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암을 다루는 게임 나온다는 거. 네, 초이스 텍사스와 그 다음에 데드 드래곤 캔서 이두 게임 다. 저의 부족한 소양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분명히 이제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헛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깊게 이제 언급을 할수 없지만은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게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다시 게임 이제 소식들로 넘어갈, 그, 출시되는 거, 나온 게임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현재 스팀에서 75% 할인되고 있는 내추럴 셀렉션 2가 새롭게 두 번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성 해병, 이것 또한 사실 뉴스에 올라왔을 만한 소식이기도 한데, 예, 왜냐면 FPS 게임에서 여성이라는 게 거의 한막99%다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해병대를 추가하고 다양한 무기들, 새로운 환경, 아이템들, 그다음에 그 밸런스, 완전히 밸런스를 재조정하고 등등 확장팩이라고 불러도 전혀 꺼리낌이 없을 만한 새로운 그 업데이트가 그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추럴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두 번째로 이 확장팩이라고 명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대규모 업데이트를 무료로 했던 게 이게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게임을 새롭게 컨텐츠를 추가하면서 무료로 추가하면서 게이머들에게 그 플레이어들을 이제는 장려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장려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75% 할인이라는 기회 또한 이용하시면은 좋지만은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개발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시고 그 호의가 이제는 돈까지 주게 되는 거라면 더 좋은 일이겠죠. 예, 이런 거는 다99% 이상의 개발자들이 멀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는 예, 무료로 그냥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한다는 것이 무슨 옷한벌 추가되는 데 있어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런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무료로 많은 컨텐츠가 추가된다는 거 다시 더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트레일러 보도록 하죠. 여기쯤에서.
내추럴 셀렉션 2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난다면은 게임 소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딱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기회가 된다면은 분명 그 당시 소개했을 때 국내 서비스 그러니까 국내 서버가 한국 서버가 몇 개 있었고 아직까지도 플레이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내추럴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한 명 각 그 인간 진영과 외계인 진영이 있고 각 진영마다 한 명은 커맨더 나머지는 이제는 그 보병이라고 보병이 된다랄까 직접 이제 이렇게 1인칭으로 싸우는 사람이 되고요.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막 건물들 만들어내고 말 그대로 RTS처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칭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총을 날리면 되는 거고요. 멍하니 있어. 내추럴 셀렉션 2 리인포스드 트레일러였습니다. 다음은 프리즌 아키텍트가 알파 13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는데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죄수들은 이제 땅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해서 주의를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선택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죄수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식으로 어떤 보살피는 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를 통해서 그 벌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감옥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제가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게임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최소한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한 이제 주말에 40%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말 동안 9월 3일까지 40% 세일. 지금까지 저의 게임 소개 영상들을 통해서 흥미를 가지고 계셨거나 뭐 그거 제 영상들과 상관없이 그냥 흥미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한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떤 게임인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싶다면은 저의 이제는 플레이한 렛츠 플레이 영상들이 있으니 그걸 보신다면은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새로운 게임 Always Sometimes Monster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지금 이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Devolver Digital라고 해서 이걸 핫라인 마이애미의 출판사이기도 했고 배급사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출판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 God Will Be Watching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선택과 결과,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임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 출판사가 새롭게 이제 또 지원하고 있는 출판하려고 하는 게임이 바로 Always Sometimes Monster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독일어 같은데요. 지금 발음할 수 없는 이거 또한 있는데 이 한라인 마이애미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God Will Be Watching 또한 이제는 뭐 지난주였는지 2주 전이었는지 게임 중개소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드렸으니 이 나머지 두 개의 게임을 한번 트레일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Always Sometimes Monster 선택이라는 거는 뭐 계산을 통해 손익의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결과는 그런 계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계산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과에 따를 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옳고 그름은 있을 수가 없다. 옳고 그른 것에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어쩔 때는 몬스터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을 어떤 게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초반에 얘기하고 있는 선택과 책임 결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또 휘어잡았습니다. God Will Be Watching과 어쩌면 약간 비슷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임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 가져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Love Towers Now, 예.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게임 플레이로 바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화려한 화려한 슈팅 게임이죠. 그래픽은 이게 8비트인가 16비트인가 아니면 그런 걸 그냥 그렇게 꾸민 건지
예, 그런까지 제가 상세 그런 지식까지 있지 않으니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자신의 비행기를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다양한 무기들 가지고서 전투를 벌이는. 근데 여기서 언급을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좋아요를 받고 있는 댓글이 이 게임을 페이퍼스 플리즈의 세계관과 연관시키면 참 좋겠다. 같이 이제는 동일한 세계관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참 그 분위기가 두 개 서로가 지금 딱 맞죠.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가 있지만은 현재 팍스 프라임이 30일부터 2일까지 9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팍스 프라임이 진행될 동안 많은 게임 트레일러들이 뭐 새롭게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게임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많은 게임에 대한 소식들이 그리고 영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게임 중계소에서 언급할 때는 이와 관련된 뭔가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게임 컨벤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뭐지? G3가 아닌데 G3였나? 게임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참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비해서 아직은 모자람이 많고 그러니까 게이머를 위한 컨벤션이라고 보기에는 뭐 근데 사실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직 실제로 게임 컨벤션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평가를 그러니까 2차적인 간접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지만은 뭐 이제 해외 그 컨벤션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2차적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일선상이라고 보고 평가를 내리자면은 예, 이런 가령 팍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컨벤션들 같은 경우 뭐 블리자드 같은 블리즈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재미를 위한 게 추가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회사들이 자신의 게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 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 언급을 하고 싶었을 뿐이지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 아니니 귀담아 깊게 새겨 듣지 마시고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제가 아니죠. 그 지난번 게임 중계소 목요일날 게임 중계소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지만은 예, 위클리 그러니까 험블 위클리 세일을 통해서 파라독스 게임들이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일이 남아 있고요. 현재 유로파 유니버스 3 컴플리트, 월 오브 더 로즈스 킹메이커, 시버리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과와 오렌 그러니까 외국식 표현이고 우리나라에선 뭐라 하더라? 어쨌거나 예 그냥 거의 동일한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World of the Roses 같은 거와 그냥 Warlock 이거는 문명의 이제 판타지 세계 속의 문명이라고 보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약간 이제 다른 메카닉들이 있는데 그 살펴보실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Leviathan Warships 같은 경우 예 전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했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원래 iOS에 게임이 실행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그쪽에 맞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지만은 함선 내에 뭐 포를 달고서 또는 포를 다는데 레이저 같은 것도 있고 실드도 막 발동시킬 수가 있고 택티컬 전술적인 그 함대전을 펼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던전 랜드 같은 경우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없이 즐거운 게임일 텐데요. 총 4명이 그 한 팀이 되고 그 다음 한 명은 던전 마스터 3명이 한 팀이 되고 1명이 던전 마스터였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다수의 유저 대 1명의 던전 마스터가 그 서로 이제는 싸우는 던전 마스터는 어떤 놀이공원을 관리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뭐랄까 조물의기들을 막 소환해내고 함정 같은 걸 막 파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플레이어들이 그 놀이동산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래서 유저 대 유저인데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평한 위치에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게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이러한 좀 비대칭적인 게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명 대 약한 다수 이런 것이 멀티플레이로 대전이 이루어진다는 게임 같은 경우 관심 가지고 볼만하죠. 그냥 쇼다운 이펙트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한국에서 플레이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힘들겠고, 매직카 말할 필요도 없겠고, 크루세이더 킹스 2 같은 경우 파라독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뭐 유로파 유니버사 3와 함께 수많은이 아니라 그 명작 시리즈로서 이제는 그 그랜드 스트래테지 게임즈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냥 대규모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의 이제 장르 중 하나죠. 여기서 깊게 설명 들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임이라 그냥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평균가 이상을 내면은 이두 개가 언락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돈이 있으시다면은 참 부럽네요. 125달러 이상 있으시다면은 48개의 파라독스 게임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유로파 유니버스 월라스 4는 이제는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파라독스가 출판한 게임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예.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게이머스 게이트 할인으로 넘어가겠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언급할 만한 거는 그냥 폴아웃, 뉴베가스가 울티메이트 에디션이 또다시 75%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폴아웃 차기작 이제 나올 시기가 좀 됐는데, 최소한 발표라도 날 시기가 온것 같은데, 뭐야, 2시간 있으면 끝나잖아. 예, 별좀 의미가 없는 소개였던 것 같네요. 게이머스 게이트에서도 여전히 할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할것 같고요. 이런 GOG를 꺼버렸네.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가도록 하죠, 뭐. GOG에서 할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름 세일이 끝나가고 있다 하면서 그 인기가 있었던 것들 60% 세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여기에 있는 많은 게임 중에서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거는 길티 기어 아수카 격투 게임으로 길티 기어 시리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길티 기어 시리즈니까 충분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길티 기어 2도 있군요. 코만도스 같은 경우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부대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부대 전술 액션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추억을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구매할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아쉽게도 나머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추럴 셀렉션 75%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즌 아키텍트 40% 할인. 그 외엔 여전히 그린라이트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게임들이 지금 뭐 비록 약 20%, 30%막이 정도이긴 하지만은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스팀에 다시 한번 더 들어오셔서 할인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게임 중개소의 경우 원래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선정된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특별히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는 관심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보고 싶으신 내용들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분리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게임 중개소는 끝났고 저는 바로 이제 이걸 녹화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다양한 토요일 날 게임 소식들, 할인 소식들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말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